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파격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인적 쇄신과 메가 서울 등 여당이 선점한 이슈를 뒤쫓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까지 갔지만 결국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에 있다는 그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말에 장내 분위기는 싸늘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결과로 올라왔다라는 인식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인요한 위원장을 대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또 영어로도 뭐 예.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향후에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진 않지만 저런 식의 깜짝 만남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어제 그대로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말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동생이고 나이로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선배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인요한 위원장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이로 보면 동생이 아닙니다. 거의 아들뻘 되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은 그동안의 정치 관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깜짝 방문을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예의는 갖추면서 하는데 지금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거북하지만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MZ세대의 눈으로 보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치가 그러면은 MZ세대만 있는 정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는 계속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참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적인 만남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명분 쌓기용이라면 뭐 어제 만남은 인요한 위원장도 경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할 것까지 예상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야 씁쓸했겠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도 있다. 계속적으로 두드릴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부터 해가지고 천하람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소위 말하자면 이준석계나 뭐 소위 비윤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겠다. 포용적 입장을 가지겠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두 측의 입장은 명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완 위원장의 혁신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심력을 없애는 거죠. 당을 탈당했을 경우에 내년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쨌든 탈당을 막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뭐 대구 공천이든 뭐 한편으로 보면 야권에서 나온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좀 일정 정도 양보의 뜻을, 또 사과의 뜻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빼내고 자기가 선대위원장까지 꿰차는, 그러니까 본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높이상으로 보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좀 까칠하게 보이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자기의 것보다는 밑에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하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서로 간의 명분쌓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도 궁금한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좀 예견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네. 앞으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모든 노력을 지금 소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3당을 결심한 거라면 지금은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3당을 결심해서 도저히 이 결심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때 당이 받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도 가지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얘기를 하면서 거의 3당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듯한 인상을 줬거든요. 예를 든다면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는 뭐 12월까지는 기다리겠지만은 결심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 외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대통령은 당과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절대 그건 할 수 없을 거라는 전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본인은 꼼짝없이 노원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식의 어떤 산수와 같은 문제 해결 구도가 아니라 아주 복합 방정식을 푸는 그런 문제 해결 구도를 이뇨한 위원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은 왜 그 드라마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뇨한 위원장 안에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과 또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그 복합 변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만나는 거 가지고는 유권자들에게 인상을 주기도 어렵고 지금 어찌됐든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발상이 지금 하나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2월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민주당이 어떤 상황이 될지 두 달이 짧다고 보면 짧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예, 윤 위원장이 2호 안건으로 내세운 인적 쇄신 요구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을 콕 집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 혁신이 의결 사안은 아니죠. 네. 예, 윤 위원장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바뀌어야 혁신이다라고 하는 정도. 최소한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동안에 현실성이 있든 없든 친윤 정당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친윤 신당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재창당 정도의 수준.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강서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 유발의 자격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차를 더 가하는데 1차적 타겟의 목표는 1차 윤핵관의 정리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그것을 두루뭉실하게는 3선 이상 뭐 연임 금지 한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적으로는 다선 의원들의 어떤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불만을 여론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대통령실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형태가 되면 사실은 반발력은 많지 않고 일정 정도 혁신이 되어가는 즉 수도권의 말하자면 중도층에게 상당히 호감을 주는 그런 행태가 보여질 것이고 김기현 대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있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의결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 지목된 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야라는 분노를 뭐 사적인 자리에서 표출한 사람도 있다고 소문이 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력 권고 이직의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혁신위는 자문위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화두를 던지니까 본인들은 상당히 이제 당혹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이 어떤 상황까지 그 몰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판에 몰리게 되면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럼 받을 거면
차라리 하태경처럼 일찌감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말입니다. 당시 당대표가 황교안 당대표였는데 종로를 진작 받았으면 그런 상황이 되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안 받다가 나중에 결국 종로에서 패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그 입지도 굉장히 그 줄어들잖아요. 받고 안 받고의 결정적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당이 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예? 원심력으로 지금 3당을 뭐 만들겠다 그러는데 사실이요. 3당이라는 것도요. 지금 다들 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 그러는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같이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도 장담하기 쉽지 않아요. 두 사람 마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이 일정 정도의 의석을 가져야만 국민의 힘으로서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원활해지거든요. 그럼 뭔가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딸리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희생, 자기 걸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차피 보이는 상황으로 몰릴 거라면 지금 자발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총대를 메고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내가 화살을 열 때를 맞더라도 내가 당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는요 실질적으로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 본질이라 하면 이제 뭐 당정 관계라든가 뭐 네. 국정 기조라든가 이런 걸 건드려야지 왜 이걸 건드리고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검찰 출신의 어떤 인사 공천을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민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 가지고 뭐라 하는데 민주당 혁신위가 어떻게 됐어요? 김은경 혁신위가. 그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친명계 일색이라 새로 들어온 지명직 최고위원이 오자마자 일성으로 한 것도 역시 친명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세간의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민주당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지금 나무랜다고 지금 국민의 힘을 가지고 이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힘으로서는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아까 그거라도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그거를 보이는 것 자체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한편 국민의힘이 고강도 인적 쇄신안에 나서면은 이제 총선 판세가 많이 출렁일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가 검토했었던 이 다선 용태론이 재점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죠. 이제 여당이 어떤 것을 올라가 어떤 기준을 세우면 야당도 그게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 혁신위가 거의 뭐 그 힘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여당발 혁신의 분위기를 야당도 일정 정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할 거예요. 사실 비명계를 치는 계기로 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적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혁신이 안에서 20% 컷오프가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다선 의원들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했을 때 상당히 민주당도 출렁거릴 수 있고 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20% 컷오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고 지역구에서도 다 원하고 있지만 예. 핵심은 공정 그쵸. 투명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야 모두가 진보 보수 모두가 어떤 사람의 공천에 있어서 완벽할 정도로 공정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심지어 예를 들면 김근태 뭐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도덕성을 0점 이렇게 점수를 준 그런 결과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적을 내치는 그런 계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당내에서 받아들일지는 뭐 물론 가정입니다만 당내 반발은 없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 역시도 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뭐 강서구청장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착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과결파와 또 뭐 폭넓게 보면 3, 40 지역에서의 특히 수도권의 소위 자객 공천 이렇게 얘기 친명계라고 물론 뭐 경선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은. 지나치게 어떤 뭐 일부러 뭐 수박의 당도를
분류해서 5도, 4도 되는 사람들을 내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또 개딸들이라는 집단을 내세워서 훌리건식으로 그렇게 엄포를 내고 한편으로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들끼리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현역 의원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짜고 치는 마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훨씬 파열음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제가 여기서 잠깐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뇨한 위원장 발 중진 용태, 그러니까는 뭐 수도권 뭐 출마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선 용태론이 나온다면은 이게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돼. 지금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뇨한 발 뭐 중진 다 그 서울 험지로 출마라 나가 죽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텐데 본인들은 다선이라고 다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진들 중에도 계속 정치적인 경력을 가지고 이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예를 든다면은 뭐 그 대통령실의 누구, 그 다음에 검사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든지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비명계를 몰아내고 거기다가 또 다른 친명을 또 갖다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안 바꾸니만도 못한 상황이 되고요. 이게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바로 이준석 3당이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들풀처럼 불길이 활활 점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총선용이다, 정치 쇼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도 아직 뭐 찬반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그런 총선용으로 정치쇼를 과거에 뭐 수도 이전이라든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지금 그걸 총선용이라고 보면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발언은 해도 뭐 당대표의 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예 명백하게 반대한다라는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김포를 서울로 통합하는 것이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양당이 굉장히 지금 그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아직 결론을 못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지금의 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우선은 이제 이 사안을 첫 말을 뭐 천공 개입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뭐 근본적으로 원래 그 행정체제 개편은 통합형과 분권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은 주로 분권형, 자치라고 했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의 목소리처럼 그게 기본 노선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저는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뭐랄까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포시민 전체가 나 저기 경기 북부도 자치도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를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놓고 같이 열어놓고 토론해 봅시다 하면 민주당의 손해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토론 방식은 여당의 어젠다 선점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몰리면서 까칠하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김포 국회의원 두 자리는 국민의힘으로 갔다고 보여져요. 이미. 이제 그거 자체를 가지고 깨부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수권 정당답게 열어놓고 토론해보자. 사실은 50만 가까운 김포시가 중앙정부로 받는 돈이 많은데 서울시의 한 구록 보면 절반도 못 받는 것을 진짜 김포시 주민들이 알고나 하는 일인가 이렇게 하나 열어놓고 보면 광명을 서울시에 통합했을 때 택시기사들이 어떤 싸움이 날 것인가 이렇게 해놓고 보면 신중해질 거예요. 그런 신중한 결정과 책임 있는 미래를 위한 결정을 민주당이 도와주는 형태로 가져가야지 아젠다를 뺏긴 데 허겁지겁 반대 목소리 내는 것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죠. 이 김 시장의 요청으로 면담이 성사됐는데요. 이 정치권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도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이 찬반 의견이 완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사전에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으면서 또 제가 지금 그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김포 편입에 대해서 반반이다 뭐 이런 말을 서울시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 시민들의 경우는 지금 뭐 교통 지역도 그렇고 뭐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나올 때 경기 북도로 가느니 서울이 낫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이렇게 되면은 혹시 그 서울의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 소각장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런 소각장이요. 혐오 시설들이 김포로 오는 게 아니냐라는 또 걱정까지 하는데 이게 다 지역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해가 있잖아요. 이해가 갈리고 이해마다 또 유권자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김포가 서울로 통합하는 거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 또 이해가 있을 테니까는요. 이게 어떤 식의 결론이 내릴지에 대해서 지금 속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겜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